준비! 와, 빨라. 와, 속도가. 와, 빨라! 우와! 우와, 와, 벌써 저기까지 왔어! 우와! 괴물이 다 있어! 더 이상의 승부는 없다. 최고의 승부, 최고의 라이벌. 출발! 드림 팀! 아,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드림팀이라는 게 어쨌든 보면 운동이잖아요. 운동 수행 능력을 테스트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뭔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인데 지기TV에 진짜 나오셔서 운동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아이돌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라디오를 같이 하셨는데 그냥 라디오 진행이 안 됐어요. 운동 질문만 계속 하셔가지고 운동 서로 공유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비의 은강 민혁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안녕하십니까. 좋네요. 아, 지금님. 아, 얼마였습니다. 아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셋, 넷. 원, 투,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민혁이. 은광입니다. 아, 저희 이게 아이돌 출발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섭외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솔직하게. 전 거절했습니다. 아. 진짜요? 부담이. 그쵸. 그러니까 저의 그. 아. 그동안 쌓아 올린 그 이미지, 운동돌로서의 이미지가 몸이 전 같지 않아서, 아, 너무 실망감을 안겨드릴까봐. 아. 그래서 저를 꼭 같이 나가야 된다고.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아. 발판이 필요했어. 그래서 아. 은광 씨를. 은영님 어떠셨어요? 아, 민혁이가 나간다길래. 네, 네. 아, 저는 드림팀을 이제 출연했었을 때도. 네, 네. 아무짝에 활약도 안 하지 못했습니다. 아, 실제로 드림팀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혁님 혹시 그 드림팀 나가셔서. 네. 레전드 기록 많이 세우셨는데.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철인왕전이라고 본부 약간 운동 잘하는 친구들을 아~ 다 모아서. 아~ 7종인가 8종인가 대결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활약해서 우승한 게 기억이 나고. 약간 압도적인 우승이었다. 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압도적이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띰틀. 띰틀. 또 드림팀 하면 띰틀이잖아요. 아, 그죠? 거기서 제가 역사를 다시 썼던. 아, 최고. 최고. 네, 통틀어서 최고 기록. 와. 2m75cm였는데 그게 2층 고속버스보다 높은 높이였거든요. 아, 어, 띰틀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젠 못해요. 또 이게 저희가 또 이게 운동 콘텐츠다 보니까 근황은 또 따로 안 묻습니다. 운동 루틴 묻어요. 운동 루틴에 물어요. 내일 뭐해? 그렇죠. 보통 스케줄을 얘기하는데 내일 하체.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이런 거. 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제 루틴은 요즘에 네. 3분할로 선. 3분할. 최근 들은 축구를 제가 축구에 빠져가지고 어. 축구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뛰어요. 오. 많이 한다. 지금은 좀 하체는 안 하고 있고요. 3분할 플러스 축구를 중간중간에 껴서. 내 평소 루틴은 저는 계속 4분할로 돌리고 있었고. 4분할. 오랜만에 갈 때마다 그래도 하체 위주로 했었어요. 하체 위주로. 혹시 어제 뭐 하셨나요? 저 어제 중부승모근 했어요. 아, 중부승모근. 저는 진짜 어제 등을 차는데 어, 잠깐만. 내일 그래도 드림팀 나가는데. 아. 등을 왠지 쓸 것 같은 거예요. 대회 전에 약간 컨디션 관리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 이겨보려고. 아, 원래 선수들도 대회할 때 그 전날에 안, 컨디션 예, 관리. 그렇죠. 아, 진짜. 기대됩니다. 예, 오늘. 자, 그래서 오늘은 뒤에 보이시는 드림팀 레이스에 아, 도전하시게 될 건데 오늘은 사실 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이기신 분은 아. 아까 베네핏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승하잖아요. 야! 와, 이거 뭐야? 야, 진짜 연금이야! 오늘은 2분의 1 확률. 서로만 이기면 돼요. 아, 좋은데 쓰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체력 평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라운드. 바로 경찰 특공대 실기시험입니다. 오! 특공대, 특공대. 의경 출신이, 의경 출신. 아, 의경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찰이잖아요. 바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제자리 멀뛰기, 아. 40km 사냥 나르기, 왕복 달리기,
그리고 2000m 달리기입니다. 아, 2000m 달리기다. 진짜 잘하는데. 네네. 1등급 기준은 근데 이게 너무 하다. 윗몸을 키기 1분에 65개 이상이 1등급. 특급 전사였잖아요. 네. 특종사 기준이요, 이게. 1분이 안 끊고. 맞아, 2분이었어. 이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경찰 시험이 아니고 경찰 특공대 시험이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다음 턱걸이. 아, 너무 높아. 30회 이상. 이러니까 경찰 특공대신 거고. 그쵸. 우리가 그분들을 믿고 정말.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안전을 지켜주실 분들이잖아. 제자리만 뛰기. 아, 2m 80. 네, 다음 2000m 달리기는 7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아, 이건 자신 있는데. 자, 다음 산악 나르기는 18초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100m 허들도 있나 봐요. 아, 허들. 네, 이게 35초. 허들은 제가 10번 다시 태어나도 은광이 이겨요. 이것도 빼. 이거 빼, 빼, 빼. 고맙다, 이렇게 빼라고 말해주는 거죠? 빼면 되지. 이 중에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트 칠게요. 이거 뭐. 달리기 가는 거 다 커트 칠게요. 네, 달리기 다 빼고. 네. 나 남은 게 딱 세 개네요. 아, 그래요? 자, 첫 번째 턱걸이. 두 번째 윗몸을 키기. 세 번째 제자리만 뛰기. 첫 번째는 그럼 턱걸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기면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은근히 강하다니까? 그러면 잠깐만, 아, 몸 좀 풀자. 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어우야. 무게 덜어내려고. 무게 제가 마이크 좀 떼도 되나, 이거? 혹시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아, 네. 12개 이상은 많이 한 거긴 해요. 아, 자.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여덟, 와, 좋다. 아홉, 열, 하나, 오, 둘, 셋, 오, 넷, 다섯, 16, 좋다, 17.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8. 아, 좋다, 좋다. 19. 오, 씨, 뭐야. 와, 이거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깐! 20. 좋아, 좋아. 컵 넘었어. 자, 아! 한 더. 21. 와, 아, 뭐야. 와. 펌프기다. 오, 오. 자, 드디어 민영님, 야, 벗습니다. 벗어야 돼요. 이건 무게를 줄여야 되거든요. 야, 드디어, 어우. 가벼워, 가벼워. 어우. 혹시 최대 개수가? 최대로 목표로 잡고 해보진 않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30개씩 5세트를 했었어요. 와이. 네, 몸이 좀 불어가지고 이제는 항상 이제 10개에서 15개 정도로만 한 세트를 가져가지고. 그죠, 그죠. 됐죠? 네. 준비! 하나, 오, 너무 좋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간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6, 17, 18, 19, 20. 30개 가자. 하나. 아, 제가 안 올라가죠. 아니야, 잠시만. 반독, 반독. 반독. 네. 반독, 반독, 반독. 네. 어, 올라가. 아, 얘 너무 흔들려. 아, 얘 너무 흔들려서. 아, 벌써 서른 개 한 건데. 아, 됐다. 지금 여섯. 야, 많이 떨어졌어. 다음 경기 남아있습니다. 요즘 하체 많이 하잖아요. 제자리만 뛰기 하겠습니다. 와우! 제발, 제발!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 이건 너무 자신 없다는데. 아 서서 넘어지면 뒤에 무조건 뒤꿈치. 아 무조건 뒤. 네, 제일 뒤에가 남... 기준이에요. 셋. 오. 우와 씨. 저 잡습니다. 2m 25. 와! 우와! 2차 시도? 2차 시도.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안 돼. 59부터요? 와! 우와! 어? 죽어요. 지금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잘 뛰었다. 잘 뛰었다. 2m 32. 아! 와! 늘었어. 우리 민영님. 야, 뭐야? 여유 뭐야? 혹시 본인의 최고 기록이 한 2m 50, 6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오. 어렸을 때.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뛰어주시면 됩니다. 오, 차가 좋아요. 우와! 우와! 알았어! 뭐야! 2m 78! 우와! 1! 우와! 뭐야! 아, 어릴 때보다 잘 나오네, 기록이. 뭐야! 1등급이 자, 몇이죠? 2m 80입니다. 와! 아, 못 넘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등급 받았어요. 오케이. 2등급 받았어.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우와! 우와! 어. 2m 81! 와!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1등급! 야! 와! 너 소름 돋았어. 야, 이거는 제대로뛰기 막 진짜 많이 보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청 잘 뛰는 거. 와. 이거는 재능입니다, 재능. 아 이렇게 되면 자꾸 제가 네. 앞에서 하는 게 네. 할 때마다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다들. 너무 그냥 우쭈쭈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잘하신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 지금 아 하지만 다음 종목은 좀 어렵습니다. 윗몸일으킵니다. 아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저 사실 이게 제일 자신 없어요. 군대에서도 윗몸일으키기 때문에 특급 전사가 못 됐어요. 오 특급 전사였잖아. 이거 가능성 있다. 이거 가능성 있다. 요거는 정확히 무조건 닿아야 되고, 그쵸. 등이 무조건 닿아야 되는 되죠. 그쵸. 카운터로. 그쵸. 잘 되셨나요? 네, 어, 좋게,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특급 전사의 윗몸 일으키기. 준비! 시작!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오 빨라. 좋아. 하나, 둘, 일단, 셋. 3초 남았어요. 둘, 셋, 넷, 다섯. 지금도 힘들어. 44. 그렇지, 50개 가자. 45, 50초 남았어요. 26, 27, 48.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3초. 하나 2초, 더, 하나 더. 1초. 그만. 와. 와, 아, 자신 없는데, 윗몸을 키기. 준비, 시, 작. 오, 일단 페이스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게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이대로 꾸준히 가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힘으로 하네. 30개 지났어요. 오, 힘이. 우와, 안 지쳐. 더 빨려져. 얼마 안 남았어요. 우와, 15초 남았어요. 진짜로. 가자! 가자, 가자. 반동, 이럴 때부터 반동, 반동. 탕! 그렇죠. 그래. 10초! 이럴 때 있어. 다섯, 5초! 안 돼! 그만! 오케이.
진짜 근데 처음부터 복근으로만 해. 아니 이게 그냥 복근 운동 하시러 오셨네. 빨리 해야 되는데 구립을 하고 구립을 했어. 구립을. 아 맞아. 그죠? 아니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 구립. 아니 아 맛있었다. 네. 아, 두 분 고생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아, 고생했습니다. 분명히 뭐 잘하신 거예요? 아니, 엄청 잘했는데. 달다. 약이 달아요. 또. 그러네, 여러 명이면 이제 네. 상위권이다,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두 명이니까. 네. 승리자, 패배자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아져. 결과는 우리 민영님이 33점으로 1등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민영님은 11점 받으셨어요. 아니, 많은 거예요. 11점! 와! 아니, 왜냐면 경찰 특공대 특공대예요. 여기서 점수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민영님한테 저희가 베네핏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베네핏은 5초 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아 은광 씨가 네. 장애물 경기할 때. 아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할 때. 베네핏이 걸린. 두 번째 경기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사격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슈팅 박스입니다. 예! 이 슈팅 박스는 진짜 안전하게 사격을 즐길 수 있고요. 예전 군대 생각 좀 나시나요? 약간 오락실 생각나는데. 오락실. 이런 거 이런 사격 게임은 또 잘하세요. 많이 했죠. 아까 제가 약간 연습할 때 좀 봤거든요. 슈팅 사수.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0점 조절 겸 타겟 사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인 거죠? 어차피. 네, 어차피 이거는 0점 조준이기 때문에 0점 사격이면 0점 사격. 자, 뭐야? 가운데 바로, 쏘시면 돼요. 예, 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어. 9.2, 8.4. 9.0, 8.6. 오, 은강님. 9.5, 9.1. 오, 10점! 와! 우와, 뭐야! 9.8. 오, 세 발 나와, 세 발, 세 발. 두 발. 점수판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쏴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비슷하고 군대 쏘는 느낌 나요? 네, 합니다. 빨리 신사격 하고 싶어요. 신사격? 네. 저희가 오케이. 이제 그러면 이게 진짜요? 클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요? 와, 클레이 어렵잖아. 클레이 처음 해봐. 자, 이제 진짜 대결입니다. 타임. 견착, 잠깐만요. 자, 가시고. 10개가 나올 거예요. 아! 와,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아, 맞은 거예요. 뭐야, 뭐야? 아, 오케이. 느낌 알았어. 아, 이거 서서야겠다, 이거는. 자, 민영님. 아, 두 발, 오케이. 와, 씨. 오!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아, 어렵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와! 자, 민영님. 와, 오케이. 민영님, 맞춰야 돼요. 와, 역시. 자, 민영님.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빨라. 아, 나 왜 이렇게 어렵게 가? 잠깐 왜 이리로 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리로 와. 얘는 끝에서 나오고, 왜 나 중간에서 가? 오! 안 돼, 한 번 더! 어, 아! 안 돼!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야, 맞다, 진짜 어렵다, 이거. 가운데서 준비해야겠다, 이거. 오! 가져갔다! 와! 오! 오! 자, 갑니다. 우와! 간 잡았네. 오! 좋습니다. 오, 어렵다. 우와! 와,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우와! 오케이. 잡아야 돼. 아, PTSD. 마지막 한 발입니다. 마지막 한 발. 오! 10점! 와! 재밌다, 재밌다. 야! 10점! 5점으로 우리 은강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두 번째 대결 있죠? 일단 클레이를 네. 처음 해보는데 순간
집중력도 필요하고 되게 재밌네요. 민영이 어떠셨어요? 진짜 어려워요. 아, 저는 타격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거의 후반부에 갈수록 첫발에 맞췄어. 첫발에. 아, 어려운 것만 맞추고. 예. 감당하는 게 너무 느리네, 내가. 아. 와, 한 게임 더 남았습니다. 좋아. 다음은 신거리 사격. 아, 신거리 야. 군대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신거리 사격. 그쵸.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정말요? 저는 막 기동 사격. 오, 대단한 분이 계신데. 신거리 사격은 같이 하는 건데 사격판이 하나만. 사격판이 하나만 올라요. 5초 맞추시면 이기는 거예요. 경쟁 심리 올랐습니다. 자, 바로 신거리 사격 쏴주시죠. 자, 두 발씩 쏠 수 있어요. 나왔다. 뭐야? 민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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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님! 오! 이제 멀수록 점수가 높아요. 집중해야 돼요. 멀수록 집중해야 돼요. 와! 와, 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왜 이렇게 잘해? 와, 왜 이렇게 잘해? 야, 진짜 특등사수야. 멀다! 와! 와, 안 돼. 역전할 수 있어요, 역전할 수 있어요. 5초 남았습니다. 3, 2, 1, 그만. 와. 와, 눈에 빠지는 사람인데, 와. 이야. 어지러워.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을 안 깜빡이고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왜냐면 초반에 민영이가 다 맞추는 거예요. 네, 초반에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 순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좀 힘 좀 썼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확 집중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네요. 네, 자존심 상하고. 이게 총을 쓸 일이 없으니까 평소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특등사수는 진짜 특등사수다. 아, 진짜. 그래도. 와, 지금 슈팅박 세 번 다 어떠셨어요? 재밌다던데. 네. 너무 재밌고, 요번 촬영, 요거 메인으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 NFT 필요 없습니다. 요거 메인으로. 아, 근데 민영님은 이거 슈팅박 세 번인 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쇠질이나 하겠습니다. 저는 덤벨이나 치고, 네. 웨이트나 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인강님입니다. 인강님에게는 베네핏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동시에 출발하는 걸로. 아, 야, 다행이다. 네. 바로 가시죠. 오케이. 마침내 출발 드림팀의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메인이죠, 메인. 메인이죠. 여기서 이기면 이거잖아요. 아. 힘 내셔야 돼요. 야! 기부여가 갑자기 빡 깨져. 민영님은 네. 제가 좀 또 궁금한 게 또 있는 게 몇 초 안에 들어올 것인가. 이것도 좀 저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1등이 1분 27초였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로. 기세가 중요해요. 아, 기세, 오케이. 네, 저는 기세라고 봐요. 이야! 아, 고맙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준비! 와, 빨라. 와, 속도가. 와, 빨라! 우와! 우와! 아니, 엄청 빨라요. 우와! 우와, 벌써 저기까지 왔어! 우와! 괴물이 다 있어! 우와! 아니! 아니, 여! 저기가 지금 저기가 굽이에요. 지금 저 미끄럼틀 올라가는 게 어렵거든요. 자, 과연 민영님은 빨리 돌파를 할 수 있을지. 바로 내려왔어. 뭐야? 서서 내려왔어, 서서. 야, 뭐야? 야, 뭐야? 은강이 어딨어요, 은강님. 은강이 어딨어. 그쵸? 저게 정상이거든요. 자, 시간 빨라요. 벌써 보여요. 벌써. 은강님은 지금 미끄럼틀 내려왔네. 다 왔어. 빨리. 와. 와. 와, 미쳤다. 확실히 이게 아이돌
레전드는 어? 다릅니다. 오, 야, 나. 와, 안 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끝까지, 끝까지. 아, 좋습니다. 와. 신발도 어디 있어 신발 어디 갔어 신발 신발 어디 갔어요 뭐 미친놈이야 와 너 엄청 빨라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엄청 빠르셨어요 아 진짜 아, 왜냐면 저는 진짜 빨랐다니까요 근데 그 아닌 것 같아 오늘 네. 워낙 빠르셔가지고 욕 한 번만 할게 미친놈이에요 어 진짜 맞아요 저 미끄럼틀에서 걸어서 뛰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와 제가 아까 출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전 포인트 하나가 기록을 세울 것인가 지금까지 1등 기록이 1분 27초 그것도 대박이었거든요 와 59초 와 예스 야 오늘 아이돌 출발 드림팀의 최종 우승자는 민혁님입니다. 아~ 야. 야. 아~ 근데 그 네. 운동하면 몸 잘 풀어야 되는 거 알죠? 네. 아, 오, 오. 저희 간만에 이렇게 또 몸 쓰는 예능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진짜 아. 역시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와, 행복하게 즐겼다. 아, 즐겼다. 어, 됐어, 들어가 봐. 이마 여기, 여기.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오늘 이렇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멘트 하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파이팅 출발 드림팀 하면 파이팅 비투비 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이돌 출발 드림팀! 파이팅! 비투비! 안녕!